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건대 그대는 나의 노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이 앞설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질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두렵게 만들 것인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만용을 부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라 하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에 환경을 능히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할 때에 넘어지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두렵고 힘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기 때문에 점점 남방,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사막을 거쳐서 이제 거반 애굽 땅까지 오게 됩니다. 이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될 때에 낯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아내와 더불어서 그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나 애굽 왕이 자신의 아내를 탐할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왜 놓치고 있을까? 우리가 앞선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해 주신다고 했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이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말 속에는 다양한 게 포함되어 있지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들고 낯선 땅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큰 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꾀를 내지요. 꾀를 내는 상황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는 이복 누이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창세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됐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이복누이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 진실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뭔가 꾀를 내려고 하는 술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하는 메시지보다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이거 거짓은 아닌데 이거는 내가 그냥 지어낸 얘기는 아닌데 하면서 자기 꾀를 쫓아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럼 누이라고 할까요? 라고 그렇게 묻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묻지도 않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을 쫓아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한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하반절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인간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개입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막으시지요. 그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막으시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바로가 깨닫게 되고 20절 말씀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냈다. 아내를 맞이하게 될때 실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지 않고 이 경내에서 완전히 내쫓아 버리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국 결론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크게 손해 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서 배운 것은 내가 신앙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갈 때에 오히려 더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훈련시키고 나아가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마치 이와 유사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고 힘을 내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탄은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켜서, 아유, 이거 안 되겠다. 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생활 못하겠어. 라고 그런 마음을 자꾸 줍니다. 근데 그때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금씩 조금씩 훈련해 가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뭐 대놓고 계속 잘못하면서 하나님 훈련시키시지 그러면 파렴치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지난번에는 이거를 내가 이겼는데 이번에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깨달아가는 게 있고 분명히 얻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낙담할 일을 만나도 주님을 더욱 의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뻐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생각에 앞서게 되면 늘 실패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진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